오늘의 식탐 랭킹 소개합니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달걀 브런치 요리. 5위는 각종 재료를 폭신한 달걀로 감싼 오믈렛입니다. 4위는 어떤 밥상도 근사하게 만드는 골든 포인트, 달걀 프라이입니다. 달걀 프라이는 역사가 오래됐어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처음 돌아본 냄비에다 이렇게 프라이를 해 먹었을 정도로 오래된 건데요. 저는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먹어요. 어떻게 해요? 써니사이드 업이라는 방식으로 먹습니다. 어머, 해가 뜬다고요? 써니사이드 업. 독특하지 않나요? 흰자만 익히고 노른자를 안 하는 건 이제 써니사이드 업이라고 하고 또 이제 오버이지라 그래서 그걸 살짝 뒤집어요. 뒤집어서 오버이지. 예. 거기 이제 흰자가 살짝 익히는 거. 노른자는 살아 있고 그다음 이제 오버 미디엄은 노른자를 조금 더 익혀주는 거. 노른자를 조금 더. 예. 그다음 완전히 익혀주는 거는 이제 오버 하드. 오버 하드. 예. 저희 집 사람도 익히는 걸 좋아해요. 완전히 익혀주지 않으면 거. 혼나고. 예. 이런 얘기만 하면 저 같은 정도의 어르신들이 보면은 아니 저게 무슨 소리야? 신랑 밥상을 안 차려줘? 아하, 그렇지 않아. 아니 개인차예요, 개인차. 개인차요? 어, 그래요? 아니 여기는 아직 장가를 안 갔구나. 안 간 거는 못 간 거 아니면 안 간 겁니다. 네. 그러네요. 3위는 부드럽고 폭신한 달걀의 맛, 스크램블 에그. 2위는 잉글리시 머핀 사이에 수란을 얹은 미국식 샌드위치, 에그 베네딕트. 에그 베네딕트 같은 경우는 그 잉글리시 머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꼭 거기에 또 먹고 빵 위에 올려가지고 그 바로 홀랜다이즈 소스. 그게 또 중요하죠. 예, 네. 홀랜다이즈 소스가 이제 뭐 달걀 노른자에다가 버터랑 레몬즙 좀 넣고 이제 후추 뿌려서 이렇게 막 저어서 만들잖아요. 이게 이제 프랑스 요리에서 제일 기본이 되는 5대 소스 중에 하나예요. 홀랜다이즈 소스도 유명하지만 달걀로 만든 또 빼놓을 수 없는 소스가 있죠. 그렇죠. 계란으로 만든 위대한 소스, 마요네즈. 아, 마요네즈는 개인적으로 어떤 때 먹을 때 가장 오징어 찍어 먹을 때. 아, 간장이랑. 저는 마요네즈를 그냥 스틱 샐러드, 채소 다 그냥 길게 썰어가지고 그냥 컵에다가 딱 꽂으면은 그냥 마요네즈만 있으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